우리 사회 각종 현안들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 또 여론조사 결과를 함께 들여다보는 빅브라더의 민심 코너입니다. 여론조사 전문가 한국리서치의 김춘석 본부장, 빅데이터 전문가 빅커뮤니케이션의 전민기 팀장 두 분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항상 좀 딱딱한 주제를 많이 다뤘는데 오늘 좀 부담 없이 예. 가을철 이 식욕을 돋구는 그런 계절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음식, 먹거리 예.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예. 네. 좋죠. 빅데이터에 제일 많이 언급되는 음식은 뭐예요? 삼겹살이었습니다. 네, 4만 1천 건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스파게티, 스테이크, 소갈비, 피자, 샐러드, 치킨, 뭐 볶음밥, 돈가스, 초밥, 한우, 냉면, 돼지갈비, 짬뽕, 칼국수 이런 순으로 나타났어요. 1등은 삼겹살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치킨이 많이 될 줄 알았더니 치킨보다 삼겹살이 훨씬 많네요. 치킨은 확실히 그런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올림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올해 큰 행사가 없다 보니까 삼겹살이 알겠어요. 좀 많이 언급이 됐습니다. 여론조사상에는 어떻게 나와요? 예, 그 한국갤럽이 그 2004년에 그 한국인이 좋아하는 음식 40가지 이걸 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만 13세 이상 1,700명 대상으로 개별 면접 조사를 한 건데요. 근데 2004년 이후에 10년 후에 14년 그 다음에 올해 그 15년 동안의 변화상을 볼 수 있는 참 좋은 그 결과인데요. 예.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 근데 또 이것도 주관식으로 물어봤어요. 그것을 한번 감안하고 좀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2019년 올해 기준으로 보니까 1위가 김치찌개 21%입니다. 2위가 된장찌개 15%, 3위 예. 불고기 12%, 그다음에 4위 김치 10%, 5위 비빔밥 6%, 그다음에 잡채와 삼겹살, 갈비, 갈비찜, 청국장, 떡볶이 뭐 이런 등의 순입니다. 네. 15년 전에는 된장찌개가 1위였습니다. 된장찌개가 1등이었는데 김치찌개하고 역전됐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은 이제 김치인데요. 2004년에 16%, 2014년에 13%, 2019년에 10% 계속 줄고 있죠. 네. 김치를 선호한다는 것은. 요즘 그 젊은 층들 다니는 데는요. 예. 식당에 김치를 아예 안 내놓는 데도 많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연령별로 보니까 18세 이하는 그 불고기가 21%로 1위고요. 20대에서 50대까지는 김치찌개, 그리고 60세 이상은 된장찌개가 1등입니다. 두 분은 김치찌개랑 된장찌개 둘 중에 뭘 더 좋아하세요? 저는 김치찌개. 네. 저는 된장입니다. 여기서 팽팽하네요. 근데 빅데이터 상에서는 1등이 삼겹살인데 네. 여론조사 상에서 삼겹살은 저 뒤에 있어요. 잡채, 삼겹살 합해서 6등 정도 되는데 빅데이터에 삼겹살이 제일 많이 언급된 이유는 뭘까요? 이게 이제 뒤에서도 언급할 수도 있겠지만 사진 찍기 좋죠.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술 한잔 놓고서 사진 찍어서 올리기도 하고 요즘에는 그 에어 프라이기라고 해갖고 집에서 그 기름 없이 튀기는 기계가 있는데 예. 이걸로 삼겹살 구워가지고 SNS에 올리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졌어요. 예, 예. 그리고 뭐 이거는 태어나서부터 그냥 가장 부모님들 많이 먹는 게 삼겹살이다 보니까 그냥 전통적으로 이어져 와서 그런 게 아닌가 그렇게 네. 생각을 해봅니다. 또 그러니까 삼겹살은 어찌 보면 좀 이벤트성의 음식이고 맞습니다. 예. 김치찌개, 된장찌개야말로 매일 먹는 거고 그런 거죠. SNS에 사실은 뭐 어디 가게 가서 김치찌개 먹었다 정말 맛집이 아닌 이상은 그거 올리지 사진 안 않거든요. 올리죠. 네. 본인이 진짜 처음으로 끓인 김치찌개가 맞아요. 아닌 이상은 그래서 그렇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노포라고 하는 오래된 한식당들은 근데 주로 국밥집들이 많죠. 이거는 이제 데이터로 나와 있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뚝배기에 담긴 어떤 따뜻한 국물에다가 밥을 말아서 김치나 깍두기 얹어 먹는 국밥은 100년 이상의 전통을 가진 외식 메뉴인데 1900에서 1940년대 사이에 생겨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오래된 한식당 41곳 중에 이런 국밥집이 19곳이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음식에 비해 굉장히 압도적으로 많았고 가장 오래 남는 식당은 역시 결국 가장 전통적인 또 음식을 하는 곳이어서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네. 한식을 먼저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중국 음식. 옛날에는 좌파 우파 그래서 짜장과 우동 이랬었는데 요즘은 짜장과 짬뽕이잖아요. 두 가지가 있다면 뭘 드실래요? 저는 국물 때문에 짬뽕 찾습니다. 오랜만에 의견 일치가 되네요. 저도 그래. 짬뽕 좋아합니다. 저는 짜장일 것 같은데. 그러세요? 짜장이 훨씬 많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갤럽에서 아까 한국 음식 조사할 때 중국 음식도 조사를 했는데요. 예, 예.
그 변함없이 그리고 압도적입니다. 짜장이 한 45% 내외 1위입니다. 1등이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2위와 3위가 이제 짬뽕 탕수육인데요. 2004년에는 탕수육이 좀 높았는데 올해는 짬뽕이 짬뽕과 탕수육이 19%로 이제 같습니다. 2등, 3등 똑같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4위부터는 사실은 좀 뭐 그 별 차이가 없어요. 팔보채, 양장피, 깐풍기, 유산슬, 우동. 사실은 이제 주관식으로 모르기 때문에 바로 떠오르는 그런 음식을 응답한 그런 결과이기도 하다 생각하고요. 예. 그런데 재밌는 건 2019년 올해 조사에서 그러니까 마라탕 1%, 양꼬치 1%, 상당히 부상하는 그런 음식이라고. 요즘 인기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짜장면은 그 계층에 상관없이 모든 계층에서 가장 선호했는데 짬뽕과 탕수육은 좀 성별 연령에 따라 좀 차이가 있었어요. 짬뽕은 아까 저희 말씀드린 남자가, 그다음에 탕수육은 여자가 더 선호하는 음식이었고, 예. 연령별로는 18세 이하는 탕수육, 나머지 연령대는 짬뽕을 더 선호했습니다. 네, 앞으로 마라탕, 양꼬치는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예, 그죠? 이렇게 외식을 하는 게 이제 첫 번째가 중국집 떠오르는 건데 외식할 때는 누구랑 같이 하는데요? 빅데이터 상에는 어떻게 나와요? 가족이 그래도 압도적이었습니다. 22만 그렇죠? 건 언급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는데 엄마, 아빠, 아들, 남편, 신랑, 부부, 오빠도 있습니다. 이거는 친오빠라기보다는 남자친구를 뜻하고요. 네. 뭐 친구, 사장님, 혼자, 관계자 이런 순으로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쭉 듣다 보니까 남편, 신랑, 오빠는 있는데 아내, 신부 이런 건 없네요. 그런 건 보니까 저도 사실은 뭐 아내랑 뭐 먹었다고 SNS에 글 쓰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빅데이터 SNS에 글 쓰는 건 주로 여성이다? 음식과 관련해서는 좀 여성들이 훨씬 많다고 봐야겠죠.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예. 외식 관련된 여론조사는 또 뭐가 있습니까? 예. 한국리서치가 이제 19세 이상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성인을 대상으로 매년 3,500명씩 3회. 그러니까 연간으로는 이제 만 명이 넘죠. 그 개별 면접 조사를 하는데요. 지난 3개월간 외식을 했는지 여부, 그리고 했다면 몇 번 했는지를 알아봤습니다. 예. 그 한 번이라도 했다. 지난 3개월 동안 응답이 3년 내내 80% 내외입니다. 어허. 그리고 지난 3년간 외식을 한 빈도를 보니까 지난 3개월간 네. 5회에서 6회. 그러니까 한 달에 평균 한 두 번. 2주에 한 번 정도씩은 한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어디를 가서 그럼 외식을 하냐 했더니 3년 연속 고깃집이 50% 내외로 가장 높고요. 아, 고깃집이 그렇게 그렇습니다.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한식이 14%. 그다음에 일식이 올해는 아마 더 줄었을 것 같은데 올해 초까지의 결과이니까 예. 5%로 이제 3위이고요. 예. 중식, 양식, 뷔페 이런 데가 한 2%대로 비슷합니다. 중국 식당이 2%밖에 안 돼요? 그러게요. 외식이니까 네. 일상식이 아니고. 시켜 먹는 게 아니고. 예예. 예. 또 외식할 때는 맛집 미리 알아보고 찾아가겠죠? 그렇습니다. 그 한국리서치 결과에서 확인이 되는 건데요. 과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외식을 할 때 맛집을 찾아서 간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네. 아, 이는 아마도 이제 외식할 식당을 고르는 기준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는데요. 식당을 선택하는 기준이 맛이라는 응답 80%를 넘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예. 그리고 이제 거리 43%. 건강을 생각해서 11%, 주위 평판 10%, 브랜드 이미지 6%. 이게 100%가 넘는데 중복응답으로 확인을 한 겁니다. 네. 빅데이터 상에서는 맛집과 관련돼서 어떤 키워드들이 나오나요? 일단 맛집이라는 키워드 보면 사진이 잘 나와야 됩니다. 먹스타그램, 마스타그램, 사진 이런 단어가 연관어 1, 2, 3위를 쭉 차지하거든요. 그다음에 장소나 모임, 식당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제는 사진이 잘 나오는 곳, 그다음에 소문난 곳, 음식 사진 예쁜 곳, 분위기 좋은 곳 이런 곳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예. 음식과 어떤 맛과 여러 요소들을 고루 고려해서 외식 장소를 선정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에 좀 주목을 해보면 요즘 신조어로 이제 인스타그래머블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인스타그램에 올릴 만한 사진. 인스타그래머블. 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단순히 맛만 좋은 음식이 아니라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네. 좋은 메뉴를 선택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되고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음식 개발을 요즘에 많이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장소가 어떤 곳인지 오래돼도 괜찮습니다. 높더라도 그런 뭔가 이야기할 거리가 있으면은 SNS에 예. 올리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참 열심히들 사진들 찍더라고요. 맞습니다. 두 분은 맛집을 어떤 기준으로 찾아다니세요?
저는 이제 확실한 게 아무래도 이걸 하다 보니까 SNS에 먼저 찾으시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블로그로 확인하시는 게 가장 성공률이 높습니다. 이 블로그에는 광고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는 저는 SNS에 무조건 어디 맛집 치면 사진들이 쭉 올라오는데 네. 그 중에서 많은 곳들 위주로 그 다음에 다시 블로그에서 좀 자세하게 보면은 거의 뭐 성공 확률이 높죠. 저는 좀 올드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 예전에 뭐 택시기사 통하면 가장 성공적이 됐는데 많이 실망했어요. 근데 이제 그 지역에 아는 사람 통해서 추천받는 거 맞습니다. 그게 제일 또 취향을 또 고려해서 추천을 해주니까 네. 성공률이 높은 것 같더라고요. 여론조사 기관에 계시면서도 이 저 SNS 잘 활용을 안 하시는군요. 뭐 제 개인적인 차이입니다. 요즘 아무래도 뭐 혼밥 트렌드 이런 거 있다 보니까 집에서 간편하게 해먹는 음식들도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관련된 조사도 있죠. 예, 그 즉석밥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는 건데요. 한국리서치 조사 결과 지난 3개월 동안 즉석밥을 먹은 경험이 있다는 답이 2012년까지는 10% 미만이었거든요. 그런데 13년에는 13%, 16년에는 18%, 작년 18년부터는 20%를 상회했습니다. 상당히 증가폭이 높죠. 그런데 이제 그 비슷한 즉석국은 사실 아직은 보편화된 게 아니에요. 한 2% 내외로 큰 변화 없이 지난 3개월 동안 먹어봤다고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사실 가장 우리 국민 음식을 할 수 있는 라면을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지난 3개월간 먹었다는 그 응답이 90% 내외를 차지합니다. 이건 저희가 90%. 2006년부터 계속 매년 조사를 해오고 있는데 예. 큰 변화 없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달간 평균 4번에서 5번을 먹어요. 그럼 일주일에 한 번 먹는 꼴이죠. 그런데 이건 이제 일반 라면이고 컵라면도 비슷하게 지난 3개월간 한 40% 내외가 먹었거든요. 네. 한 달간에 평균 한 3, 4회, 그러니까 일주일에 1회 정도죠. 그러면 라면과 컵라면을 합하면은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먹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네. 갑자기 라면이 먹고 싶어지네. 요즘 젊은 층들 사이에 네. 괴식이라는 말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좀 이상한 음식들 해갖고 이제 괴상한 음식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얼마 전에 그 지난 6월이었는데 한 그 치킨 햄버거 체인점에서 닭껍질 튀김을 내놨습니다. 닭껍질 이게. 튀김. 네, 인도네시아에서만 판매하던 건데 굉장히 짜고 느끼해요. 근데 이거가 이제 너무나 많이 팔렸죠. 그때 당시에 이제 대기 시간 15분 남은 영수증을 뭐 웃돈 주고 판매하겠다는 안표상까지 등장을 했었거든요. 이야. 그때 점심시간 끝나기 전에 6개 지점에서 팔았는데 모두 완판되면서 총 5,400인분의 닭껍질 튀김이 네. 팔렸다고 합니다. 예, 닭껍질 튀김. 네. 이건 지금도 계속 팔겠죠? 네, 맞습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어요? 요즘에 또 인기 있는 게 돼지 꼬리구이. 이거 돼지 꼬리? 예. 이거 찾아보시면 여기저기 좀 팔고 있고요. 젊은 층들이 요새 많이 먹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카롱도 굉장히 큰 뚱뚱이 마카롱. 그 다음에 뭐 대만 흑당 버블티 이런 것도 있고요. 눈알처럼 생긴 젤리라든지 굉장히 기이하게 생긴 그런 음식들 요새 많이. 한 가지도 저는 먹어본 있습니다. 게 없네요. 예. 돼지 꼬리 구이처럼 낯선 그 특수 부위 고기가 또 인기 끌겠네요. 네, 이게 아무래도 일단은 돼지 꼬리라는 어떤 특이한 거잖아요. 사람들이 SNS나 이런 데 올릴 때 너 이거 먹어봤어라고 처음 올리는 게 가장 또 요즘에 어떤 유행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고요. 예. 닭고기도 요즘에 뭐 닭 목살이나 무릎 연골살 이런 잘 안 먹던 부위의 어떤 음식들이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네. 그 버려지던 어떤 고기의 몸값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건데 네. 역시나 희소성에 초점을 맞춘 마케팅에다가 또 맛도 물론 있어야 되고요. 여기다 젊은이들의 어떤 감성이 딱 맞아떨어지면서 이런 거에 대한 인기가 꽤나 많이 저는 높아졌습니다. 저는 안 먹어봤는데 두 분은 드셔보셨어요? 저도 이제 돼지꼬리는 한번 먹어봤습니다. 맛이 어때요? 약간 그냥 쫄깃쫄깃한 느낌이어서 이거 뭐 엄청 맛있다. 껍질 있잖아요. 돼지 껍질을 뼈에 붙은 걸 띄어 먹는 느낌이더라고요. 저는. 근데 어쨌든 굉장히 재미는 있었습니다. 저는 뭐 예전에 돼지 껍데기가 껍데기 집은 예, 오래전부터 있었죠. 저는 그것도 잘 먹기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괴식은 어렵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한국리서치의 김춘석 본부장, 빅커뮤니케이션의 전민기 팀장 수고하셨어요.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